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나물 북엇국을 좀 끓여볼 겁니다. 북엇은 30g이고요. 콩나물은 130g입니다. 북엇은 먹기 좋게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무 4분의 1 쪽만 이렇게 조금만 얇게 어슷하게 이런 식으로 썰어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얇게 해주세요. 쪽파 7줄 정도입니다.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청고추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얇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와 동일하게 썰어줍니다. 지금 북어채가 굉장히 말라서 뿐이 없어요. 퍼석퍼석 하니 그래서 물에 살짝 담궈서 부드럽게 좀 헹궈줄 겁니다. 살짝만 짜셔서 살짝 물기를 짜주시고 이렇게 해야 북어채가 좀 부드럽고 먹기 좋아요. 참기름을 살짝 한 스푼만 둘러주세요. 북어를 좀 볶아줄 겁니다. 무도 같이 넣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만 들어갑니다. 수북이 한 스푼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간장 한 스푼, 멸치액젓 두 스푼 들어갑니다. 술 두 스푼 넣어주세요. 멸치 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멸치 가루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육수를 끓이지 않고 하셔도 정말 편하고 맛있어요. 후추 3번 정도만 톡톡 쳐주시고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물 한 컵만, 200ml 물 한 컵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미리 한 컵 부어서 한번 푹 끓여줄 겁니다.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참기름이 넣어서 볶아서 국물이 좀 이렇게 뿌옇게 우러났어요. 한번 끓여주시고 물을 나머지 5컵을 넣어주세요. 200ml로 처음에 한 컵 들어간 것까지 6컵이 들어갔습니다.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거의 끓을 때 이렇게 거품이 좀 있으시면 살짝 걷어내주시고 홍고추, 청고추 다 넣어주세요. 쪽파도 마저 넣어주세요. 여기서 간을 좀 봐주세요. 아우 시원하고 청양고추, 콩고추가 들어와서 칼칼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아침에 해장국으로도 딱 좋겠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아침 국물로 아주 좋아요. 술 한잔 하신 분들 속이 확 풀리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조금 싱거우면 이렇게 고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희는 지금 간을 안 해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콩나물 황태국 시원하게 끓여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